주도주를 나는 보기만 한 유도소시고요. 강하게 등장하는 신 주도주를 담아라 이 제목으로다가 저희가 또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되겠죠? 자, 어서오세요. 시장 상황이 어때요? 걱정돼요? 아, 맨 뭐 나와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느니 뭐가 어쨌든이 여러분이 그건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흔들면서. 그죠? 시장이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걱정을 사시고요. 그리고 그냥 인내하시면 돼요. 아니 너무 쉬워요. 그러면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 그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나 한번 또 볼까요? 파라다이스. 전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저 무료 방송으로 종목을 준 거 외에는 예, 아직도 매도를 하지 않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10월 2일 날 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서 그냥 묻어두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또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낼 때 트럼프한테 거기다가 뭐죠? 원산 카지노 투자 요청을 요구하는 소식에 그 어제? 예. 어제는 쉬었고 그저께 강력하게 화요일날 올라갔죠. GKR, 파라다이스, 토비스까지. 딱 한 개 종목만 뺐습니다. 강원랜드는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에이, 전관이 왜 강원랜드 사지 마요? 포트폴리오님도 어서오세요. 강원랜드는 저기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데잖아요. 그러면 저기 6시만 되면 300명씩 줄 서서 다 깡통 나는데 이걸 템플턴이 추천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강원랜드는 사지 말고 외국인이 와서 돈 쓰고 하는 GKL이나 파라다이스만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은 절대로 여긴 만지질 않습니다. 강원랜드 태백에 가서 다 돈 잃어버리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깡통 나가지고 6시면 줄 서서 그거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그 카지노의 원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카지노의 비밀은 49대 51에 이미 그죠? 장기적으로 카지노가 이기게 돼 있는 것을 내가 거기서 즐기라고 만들어놨더니 돈을 벌라고 그러다가 돈을 잃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즐기는 게 아니라 돈을 벌라고 그랬더니 즐기다가 돈을 까먹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정부에서 돈 벌라고 그러면 돈은 안 법니다. 그냥 오늘도 단타 쳐서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돈을 까먹지요. 그죠? 부자절 대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즐기지 그냥 즐겨서 동업해가지고 예 장기로 묻어두면 예, 회사가 살찌는 한 나도 살쪄서 부자가 되세요. 이랬더니 오늘도 짜릿한 상아가 먹어야 된다고 거기 가다가 돈 깨먹고 있어요. 정부에서 원하는 목적이 돈 벌라고 그런 데 가서는 돈 벌고 즐기라고 하는 데는 즐겨야 되는데 즐길 때는 즐기지 않고 돈 벌다가 까먹고 그죠? 즐기라는 데 가서 돈 벌라고 다 까먹고 그죠? 돈 벌라고 그러는 데 가서는 즐기다가 까먹고 참 이상하죠 그죠? 사람 참 이상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뭐 GKL 파라다이스 뭐 무료 추천주는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요. 무료 추천주가 또 뭐 나갔죠? 오늘은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무림.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올라가네. 참 이거 어떡하냐? 벌써 100%가 넘어갔어. 무료 추천주를 여기 나갔는데 요날. 은봉에서 나갔는데요. 괜찮아요? 복덩이 여정님 사셨나? 제가 무료 추천주로 주도주로 간다. 매수해서 들고 가라. 이걸 주도주로 간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사서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럼 그냥 사서 그냥 들고 갔으면 좋은 일이 지금 벌어져 있죠. 벌써 무료 추천주를 샀으면 여기서 근데 아마 잘라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면 괜찮은데 그죠? 괜찮은데 58%가 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 그건 뭐 어떻게 들고 가. 여기서 그냥 잘라먹어야지. 수익은 일단 잘라먹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또 사지. 사지나요? 안 사지죠. 아유, 안타까워라.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IT 관련주가 그동안에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IT 관련주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죠. 많이 반등을. 우리는 이제 미리부터 매수해서 강력하게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디스플레이주도 반란이 왔고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제가 팁을 줬는데, 팁을 줬는데 보셨나요? 여길 보면, 여길 보면 좋다고. 반도체는 얘만 보면 여러분이 사도 된다. 공짜로 가르쳐 줬는데,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게 장비주가 안 나가나요? 이런 거에서 좋은 종목을 살라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늘 상한가 나간다고 부실히 사놓고 상 먹다가 깡통 나고 앉아 있죠.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돈이 되는데. 그죠? 어디에, 진짜요? 네. 돈이 되잖아요. 끊임없이 사가지고, 이거 얼마나 많이 난 건지 나도 잘 모릅니다. 예? 끊임없이 들고 가는데 진짜 신고가 돌파하면서 가잖아요. 신고가. 맞잖아요. 우리는, 아유, 더 사. 괜찮아. 좋은 일 벌어져. 또 사, 또 사. 또 사. 3일 연속 계속 나오니까 또 사. 신고가. 오, 진짜. 지금 언제 추천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고 왔어요. 쭉, 그냥. 얼마예요, 지금? 여기 와서는 그냥 줄기차게 샀어요. 줄기차게. 남들은 다안 간다 그러는데, IT 안 간다 그러는데, 아이, 퇴퇴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했다는 거죠. 신고가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 보이나요? 사람은 신고가 내면 달라 보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미리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좋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올라갔나요? 뭐가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서 들고 가라는데. 아이, 저놈의 로봇이, 어이, 하이 형님이 또 가네. 저 어떡하냐? 그죠? 하이 형님이 또 가네요. 자, IT 관련주가 2분기 실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다시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걸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요. 그죠? 중국이잖아요. 여러분, IT 다 포기했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포기를 안 했어요. 왜? 장기 투자자니까. 그럼 오늘도 또 올라갔나 모르겠다. 얘가 올라갔으면 또 얘도 갔겠지. 이제 신고가 해서 신고가 행진으로 가겠죠. 그죠? 진짜요? 네. 어디서부터 산 거예요? 또. 애는 어떻게 됐어요? 아유, 정말 좋아. 에? 정말 좋아. 오늘도 신고가. 이야. 뭔 일인지 몰라요. 그죠? 뭔 일이에요? 좋은 종목이 이렇게 매수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뭐 8949 뭐라요? 아이, 그냥 벌써, 뭐요? 여기 날도 금요일 날도 추천 나갔죠. 탁, 기가 막혀. 아우, 전관이 사? 사야지, 무조건. 좋은 종목인데, 사야 돼요. 그죠? 사야 돼요. 벌써 얼마 나갔어요? 아유, 무슨 뭐 시장이 어떻게 됐대, 떨어졌대, 그런 거 아는 바 없어요. 예, 23% 벌써 났어요, 또. 예? 저 사람들은 뭘 보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부실 종목 사가지고 무슨 상 나간다고 상한가 쫓아댕기나요? 그죠?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문제는 뭐냐 하면, 6월 12일 날 예정된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싸움지라고 난리 친 것은 틀림없이 트럼프 정부가 시진핑을 제거하고 푸틴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작업이었는지도 모르죠. 원래 말장난을 해가지고 협상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트럼프니까. 자, 문제는 뭐죠?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디 뭐 스탠퍼드 대인가요? 그 전공한 우리나라 학자가 중국까지 끌어들여야 된다. 평화협정에. 템플턴은 아마 남북관과 남북한 당사자와 미국이 중간에 서서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학자가 입장에서 보면 돈이 우리나라가 통일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중국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냐.
네,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예,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진짜 안 가서 우리 어른들 많이 울었는데 오늘 또 점프를 팍 나가버리네요. 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럼 뭘까요? 아유, 저도 깜짝 놀랐네. 저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 뭐죠? 몰라요. 그냥 들고 가라면 그냥 못 들고 가서 아우성 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죠? 맞아요? 들고 가라면 그냥 오늘 무슨 일 난다고 그저 팔라고만 애를 써. 왜 팔라고만 애를 쓰는 거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수재는 코콤, 자연과 환경, 시공테크, 누리플랜,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인데요. 아유, 쓸만한 종목은 한 개도 없어. 돈 버는 기업은. 이 많은 종목에서 돈 버는 기업이 없어. 그런데 테마 때문에 가니까, 그죠? 테마 때문에 가니까. 오늘 뭐 남북 경협 테마가 다 끝났나요? 아니죠. 더 기다려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항상 경계신호를 가져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은 드디어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갔네요. 어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여기 혹시라도 이 크라우드 펀딩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금융상품은요, 여러분이 모르면 가입하지 마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상품이죠? 금융상품은 여러분을 위한 상품은 한 개도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 템플턴은 여러분을 위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일까요? 템플턴은 여러분을 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의 수익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지만 증권사나 이런 펀드나 이런 건 회사를 돈 벌기 위한 상품이잖아요. 은행에다 여러분이 돈을 갖다가 예금을 하면 여러분의 상품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은행을 위한 상품입니다. 은행이 가장 유리한 펀드를 파는 거예요. 왜? 수수료를 많이 주는 상품을. 어떻게든, 고명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돈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입 안 해야 되죠. 몰라서 가입했다가 10% 알파 준다고, 야, 연금리 10%에 알파까지 준다면 대박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원금 손실 마이너스 23%에 이자 10%? 다, 뭐, 수수료 7% 미리 떼가? 10차례 상환 연기 또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금융상품은 여러분을 다 현혹시키고, 여러분의 돈을 주머니에서 뺏어가는 상품이지 절대로 여러분을 위한 상품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은행에 여러분한테 펀드를, 여기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은행에 여러분이 펀드를 팔 때 여러분을 위한 상품을 팝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상품을 팔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죠. 그냥 이런 거 설명 듣고서 그냥 대가당 가입해서 그냥 1억씩 갖다 10%씩 주냐니까, 와, 1년에 1,000만 원, 야, 대단하다. 야, 이거 수수료 7% 뛰가고 나면 3%?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도 몰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속아 넘어갔어, 또. 그죠? 오늘도 속아 넘어갔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하늘나라 간 거지, 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금융상품을 함부로 가입하지 말라는 거. 시장이 조정 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한다. 에이, 사례니까 전문가님 주도주 간다. 간다. 업황이 변하면서 주도주가 간다. 그러면 안 사요. 업황이 변하면서 주도주가 간다. 신고가로 펑펑 나가는데 아직도 9천을 헤매는 투자자들이 수두룩해요. 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바닥에 있는 종목만, 아유, 전문가님, 이거, 자, 이제 주도주로 가니까 사세요.
대번에 뭐죠? 신고가 행진 주도주 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이, 저 무관이 바닥에서 너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너무 올라서 못 삽니다. 제 방에 가입하고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면서 그 종목을 매수할 생각은 안 하고 그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기서 무슨 저 뉴스 보고 그 다음에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되니까 그런 종목에다 몰빵을 했다가 어떻게요? 몰빵했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제가 끊임없이 들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게 못 들고 가가지고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왔을 때 제가 매수해라. 좋다. 또 나간다. 그런데 저 밑에 부실 종목 들고 있죠. 돈도 별로 못 버는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이거 다 추천나가면 여러분은 아이고 이제나 저제나 올까 붙들고 간다고 그냥 아우성치고 붙들고 있죠. 가는 놈은 더 가서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주도주는 시장을 읽고 전제 장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장기간 시세를 분출하며 상승하는 주식인데 그런 종목은 무서워서 절대로 걱정됐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올라가면 장대 양봉 나오면 에휴, 댕강 잘라먹습니다. 댕강 잘라먹고 뭐라 그래요? 내려오면 사지요. 사지든가요? 매수한 가격이 머릿속에 맴맴돌아서 사지도 못하면서 붙들고 가다가 또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쳐다만 보고 있네. 저거 두려워서. 그래서 주도주는 장이 꺾일 때까지 상승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그 종목이 얼마까지 간다느니 펀더멘탈이 어떻다느니 에? 다 별 볼일 없는 예측이자 허망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펀드매니저가 어쩌고 저쩌고니 애널리스트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얘기 다 믿지 마요.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붙들고 그냥 사정없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지. 무슨 뭐 제가 그러죠. 아 이거 어쩌고저쩌고 진단불가? 진단불가입니다. 그냥 사서 들고 가세요. 무슨 진단을 받으십니까? 그죠? 네, 동글 물고기님 어서 오시고. 진단불가 들고 가랬잖아요. 주도주는 물렸다 해도 여러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렸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시세를 복원해주고 가더라. 놀라운 마력을 갖고 있죠. 그죠? 추세 이탈이라고 함부로 매도하지도 마라. 시장 갈 때는 걱정을 사고 인내하라. 이미 중국의 폐휴지 수익금지 조치를 취할 때 주도주가 간다고 저는 강력 매수해서 들고 갔습니다. 벌써 커졌죠. 100% 넘어갔죠. 오늘도 신고가로 가죠. 뭔 일입니까? 전문가님, 왜 이러는 겁니까? 종목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고가 행진으로요. 어디까지 갈래요? 어디까지 묻지 마세요. 진단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한테 진단받으면 자르게 돼요. 자르게 되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가는 놈은 배터지에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데 자꾸 진단받으니까 자르게 되잖아요. 무료 추천주로도 이미 수익이 제법 났는데 문제는 잘 보유하고 들고 가느냐, 큰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큰 수익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뉴스를 보아도 전혀 다른 반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 크더라. 뉴스를 보면 주식과 관련해서 주가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지 해석 능력을 키워서 가져가야 되는데 거꾸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봤는데 거꾸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100% 먹고 잘랐는데 그 이후에 200%가 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그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더 들고 가야 되는데 잘랐어. 어떡하지? 잘라가지고 더 수익 날 거를 못 먹게 내가 스스로 망쳤다고. 그죠? 망쳤다고. 두려워서 절대로 사냥 싶은 사람은 두려워서 절대로 못 산다니까. 그죠?
이런 종목 사서 이렇게 300%가 넘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시오?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예? 안타까워요, 저는요. 진짜 볼까요? 이게 뭡니까? 무림. 중국 하염 오염 방지 조치로. 폐타이어 폐유지 수익금지 수혜주로다가 산업이 얼마 좋아졌다. 업황이 살아나고 거기다가 매수가 되면서 강력 들고 가라. 제가 그래서 추천해 줬더니 그래서 주도주 갈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진단불가. 진단불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경 와서 잘라버리면 그 다음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가라 했더니 다 잘라서 없슈. 그죠? 그러니까 없지요, 당연히. 여러분이 들고 가서 이렇게 대박을 내야 돼요. 예? 근데 뭐 조금 먹고 말았다고요? 어리게 조금 먹고 말아요? 예, 무림 PMP 조금 먹고 말아요? 벌써 수익이 얼마? 왜 이렇게 커지냐? 예? 아, 여기서만 샀어도 여기서 세 번 추천 나가고, 여기서 두 번 추천 나가고, 여기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자, 추천이. 그럼 여기서 산 사람도 지금 100%가 넘었겠네? 100% 넘었나요? 못 넘었나요? 예, 네, 101%. 뭘 잘라 먹어요? 그냥 들고 가시죠.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제방이 좋습니다. 그죠? 본인 성격이 급해서 절대로 저는 오랫동안 못 들고 갑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트레이더 해야 됩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추천제 여기서 줬으면 그냥 가만히 사서 가만히 묻어두고 한번 보자. 또 템플턴 제대로 한번 추천해주나. 그죠? 유료원 여기서 샀을 수 있어요. 얼마야? 60%가 났어요. 무료원도.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냐고. 여기서 다 잘랐지. 그죠? 여기서 다 잘랐지. 의지 있어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주로 추천받아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 분 한번 5번 한번 눌러보시죠. 5번. 행운맞다님 축하드립니다. 어우, 60%네요. 우와. 머니리치님도? 처음 오셨는데? 언제 사셨대요? 무료방송을 들으셨나 보다. 녹화방송 들으셨나 보네.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좀 잘라야 될까요? 뭘 잘라? 뭐라 그랬어요? 주도주가 하는 종목 어떻게? 진단불가. 진단받지 마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여러분 진단받으면 또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단받지 마요. 여기까지 거 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지. 여러분이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아, 더 많은데 두 사람뿐이 안 놀러. 이게 뭐예요? 또 잘랐나? 아휴, 자르면 크게 못 모는 거 맨날. 아, 뭐예요 이거? 삼양식으로. 주도주로 간다. 제가 농심 팔아서 삼양식품 사라. 아유, 무슨 소리예요. 농심이 더 좋아요. 그럼 농심 붙들고 있어야죠. 삼양식품 사라 그러면. 그죠? 실적에 따라 주가는 계속 홀딩 중?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그죠? 행운만 따니. 그 정도는 돼야지. 주도주로 간다 그러는데 왜 팔아? 팔기는. 진단 불가야. 전문가한테 진단 받으면 여러분 잘라요, 또. 진단 받지 마요.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수익을 키우는 거예요. 아, 나 드디어 100% 수익을 먹어봤습니다. 이런 분이 제 방에 오면 쟤는 너무 우습죠. 왜요? 아, 100%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00% 내려고 수익가요? 아, 700% 넘어, 700%, 1000%가 넘었는데? 에? 500%는 기본이고. 그럼 볼까요, 진짜? 자, 보여요? 잘 보세요. 자,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이라고 우기지 말자는 거죠. 천장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거. 아, 이제 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믿지 마요. 좋은 종목이면 어떻게 알아? 내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걸 보고 들고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되죠.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맨날 팔고사고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자, 또 봅니다. 그죠? 제가 호텔 신라를, 우리 유대원이 참 이 자리에서. 전문가님 추세 이탈입니다. 추세 이탈이죠. 아, 추세 이탈입니다.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전문가님, 아니, 매도. 아, 그러면 제가 추천 나갈게요. 참, 기가 막히죠. 중국 보따리상으로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을 추세 이탈이라고 함부로 매도하지 마라. 예? 또 이격 났다고 자르지 마라. 사드 보복과 관계없이도, 그죠? 어디까지 갈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점쟁입니다. 우리 이런 전문가님 어제 저녁에도 이 두 종목 종목이 어느 종목이 먼저 나갈까요? 아예 모릅니다. 아, 저보고 지금 점치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종목이 나갈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랬더니 하긴 그러죠. 자기 본인도 얘기 물어봐 놓고 웃어요. 자, 요즘에 강력하게 나가는 업황이 어디죠? 한번 써보시죠. 요즘에 강력하게 나는 업황이 어딘지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자, 추세가 가능한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예? 이제 사드 보복은 완전 해지됐습니다. 전문가님 추세 이탈이라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또 삽니다. 추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함부로 진단하지 말라. 진단 불가. 요즘에 최근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강력하게 등장. 오늘도 강하게 나갔는데 누군지 몰라. 누구예요? 자,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가 나가고 또 누가 나가요? 여러분한테 무료 방송에서 준 종목이 또 있죠. 전기차 하나를 딱 줬습니다. 기억을 못하죠. 제 방에 10시에 안 나오니까 PNT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8월 7일 런칭 방송 때 사서 장기로 묻어두고 가시죠. 갑자기 얘가 왜 나간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사서 묻어뒀으면 됐잖아요. 그날 샀으니까. 8월 7일 날. 그날 샀으니까요. 장대 양봉으로 나갔지 그 다음날. 그냥 가만히 묻어놓으면 그냥 아유 뭐 나는 할 일 없어. 그냥 저축해놨으니까 알아서 지가 돈 벌어주겠지 뭐.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어? 진짜 가네? 진짜 가나요? 가만 있어봐. 진짜 가나? 에코프로. 어우, 진짜 가네. LNF. 어우, 신고가. 이걸 어떡할 거야? 에? 그동안에 쉬었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된 거잖아요. 이게 순환매잖아요. 그러면 저는 템플턴이 뭐라 그랬어요? 전기차는 어떻게 타? 영원한 테마다. 영원한 테마다. 어떻게 해? 장기로 보유해라. 어우, 얘들 박스 돌파? 멋져버려. 그럼 수익이 얼마예요? 예? 수익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계산해보세요. 처음 추천해서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오는 거. 아, 이게 지금 도대체 수익이 얼마야? 예? 374% 말도 안 돼. 사마콘덴서 얼마까요? 예? 6,200원에 추천해서 아직도 매도 않고 유료원들을 끌고 가는 전문가. 도대체 오늘도 신고가 행진이야. 6,200원에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안 팔고 들고 온 도대체 저런 전문가가 있을까? 제 칭찬하려고 하니 1,178% 말도 안 돼. 뻥이야. 이 한 종목 갖고도 대박이야. 여러분 텐베거를 먹어본 사실이 있어요? 텐베거를 먹어본 사실이 있어요? 이 우리 유론들은 이렇게 들고 그냥 가고 있잖아요. 다 나와? 지난번에 207%일 때 보내왔는데 제가 새 거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 유료원인데. 다 나와 얼마 산다? 5,700원입니다. 지금 17,000원인가요? 다 나와 얼마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들고 있지도 못하고 다 나와. 지금 17,000원이 아니라 18,450원입니다. 에? 이분은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예요? 55,000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하이닉스는? 9만 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500만 원만 벌었나요? 삼양식품 얼마예요? 5만 원 산데 8만 9천 원인가요? 삼양식품은요? 11만 원입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커진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팔았나요? 오늘도 삼양식품은 신고가 행진 또 가죠. 음식료 중에 대장은 삼양식품이라고 해도 가서 농심사고 앉아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삼양식품? 말도 안 돼, 이거. 에? 얼마치 샀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오늘도 삼양식품이 11만 5천 원이니까 8만 9천 원, 5만 원에 샀으니까. 자, 한번 보시죠. 자, 5만 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추가 매수한 거죠, 이분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추천 나갔으니까.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추가 매수. 5만 원 지금 얼마? 뭐, 119% 났네. 사막 콘덴서. 한번 볼까요? 사막 콘덴서. 오늘 아침에 계좌 보내온 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자고요. 사막 콘덴서. 가만 있어봐. 하이닉스. 예. 네. 얼마? 91,600원인데, 91,000원. 600원이 오늘 더 올랐네. 700원이 더 올랐네? 그 680만 원, 700만 원 됐겠네? 사막 콘덴서. 얼마요? 13,000원. 이건 추가 매수한 거예요. 그럼 얼마요? 수익률이 445%. 445%. 뭐예요, 이거? 1,400만 원 넘게 벌었어. 오늘도 또 신고가야. 오늘 5% 올랐으니까 78,000원. 75,000원이야, 78,000원이야. 1,400만 원 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445%? 에이, 저뻥 아니야? 로보스타. 로보스타. 예, 얼마요? 88%?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전 비지원, 아직도 안 팔고 있네? 111%. 예? 한일 네트워크스 얼마요? 137%. 뭔지 몰라도 28%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 잘로. 예? 총 수익률이 얼마요? 57%. 예, 저건 말도 안 돼. 거짓말 같아. 지난번에 790%, 730% 난 사막 콘덴서 아직도 들고 있네. 참 대단하다. 여러분이 삼양식품 팔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사막 콘덴서 팔고 땅을 치고 후회했죠. 템플턴 말고 말 듣고 그냥 사서 천만 원 담고 가만히 있었으면 1,000%면 천만 원이 억이 됐어요.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어떻게 들고 가요? 아유, 전문가님,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죠. 잘라요. 그리고 전부 다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삽니다. 그죠? 이거 이격 났다고 더 이상 이제 천장이라고 잘라버려. 100%만 나가면 천장이라고 잘라버려. 그리고 여 바닥에 있는 종목 사. 그러니까 난큰 수익 난 종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요? 맨날 바닥만, 평균 수익률만 맨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또 올라가면 또 댕강 잘라먹고 또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00%가 넘게 들고 가는데. 지난번에 봤잖아, 이거 계좌. 또 하나요. 재밌는 거 지난번 방송 같은 자료인데. 얼마예요? 에? 에, 봐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계좌도 그냥 있잖아요.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느라. 지금 얼마세요? 8,500원이에요. 그죠? 8,500원. 702%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또 신고가를 냈으니까. 사막 콘덴서가 몇 프로 났을지 한번 생각해봐. 700, 몇 프로가 아니잖아요. 8,500원이면 어디예요? 에? 6,200원에 사가지고. 에? 여긴가요? 도대체 수익이 700몇 프로 난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788%? 아, 천만 원만 담았으면 진짜 7,8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결국은 참 지난번에 저한테 뭐죠? 여기서 샀다. 여기서 몰래 템플턴 몰래 있죠? 여기서 샀습니다. 떨어지니까 죽는다고 아우성 치고 19% 마이너스니 너 같은 인간이 전문가냐? 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참 1,000만 원 담은 거 분명해서 잘랐을 거예요, 손절. 가만히 있어 장기로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 댕강 자르고 났더니 세상에 이게 얼마큼 남았어. 속 터져 속으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 터져 죽지. 그죠? 그냥 여기서 샀어도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예요? 지금 벌써 59%가 또난 거야. 이럴 때 좋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나만 빼놓고 간다고 뒤따가서 추가 매수하고 있어요. 분명히 깎아준다 그래도 사람들은 깎아주는 걸못 기다려. 나만 빼놓고 도망가니까 얼른 가서 쫓아가서 사야 돼. 아유, 저렇게 신고가 할 줄은 몰랐어.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 나간 거요? 예? 여기서 추가 매수면 100%가 넘어갔죠. 그런데 이걸 살수 있을까요? 절대 여러분 못 삽니다.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120% 나갔습니다. 못 사는 이유가 뭐죠? 못 사는 이유가 너무 올랐어. 그죠? 딱 대답이 그거예요. 너무, 너무 올랐어. 에? 그죠? 아니면 이격났어. 많은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 뭐예요? 이격났어. 잘러. 너무 올랐어. 개인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개인들 투자자들은 너무 올랐으니까 사면 안 돼. 그죠? 전문가들은 이격났어. 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템플턴의 회원들이 다 저기 수익률 올려놓은 거 뭐라 그래요? 템플턴은 들고 가는 종목,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된다. 가는 종목 꽃을 꺾지 말고, 어떻게 알아? 꽃을 꺾어다가 밑에 있는 잡초 키우고 앉아 있어요. 가는 종목은 배 터지게 먹어서, 수익을 크게 키워야 내가 못 가는 종목이 있어도 이게 수익을 커버해 주는데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100%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죠? 이제 더 이상 안갈 거로 잘라버리고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 찾아댕깁니다. 열심히 찾아대는 게다 뭐예요? 다 쓰레기 종목 잡초를 키우려고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텐베거 아 꿈의 주식이다. 나도 꿈의 주식을 들고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1000%를 먹을 때까지 들고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뭔 길로 가는 거예요? 투자자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저는 그걸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자료를 하나 볼게요. 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못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식의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어떻게 됐든 흔들리지 마라. 자, 2006년 1월 2일 날,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여러분이 1,500만 원씩만 다 담고 있죠? 11년 동안만 주무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나가겠습니다. 주식 경력 10년 넘은 사람만 1번 한번 눌러보시죠. 주식 경력 10년 넘은 사람만 1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러면 또 질문 나갑니다. 많으시네요. 자. 네 분이 누르셨는데, 예. 네. 더 눌러보세요. 괜찮으니까요. 그러면, 10년 동안을, 얘를,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의 종목을 500만 원씩 담아서 10년, 2017년 11월 11일까지만 보유했으면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여러분은 10년 동안 돈 벌었습니까? 네 분이 누르셨는데, 나머지는 안 누르시고. 자, 그러면, 10년 동안 여러분이 왔을 때, 10억 벌었습니까? 자, 마니팡님, 10억 보셨어요? 10년을 했는데. 그죠? 마이너, 톤즈님 마이너스. 자. 그런데,
이역 손실. 자, 보시죠. 만입학님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있죠. 그죠? 1등부터 10등까지 셀트리온부터 홈쇼핑까지 500만원씩 넘고 10년을 보유해버리면 수익률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1091.8%입니다. 그럼 1억이 얼마 돼요? 1억만 투자했으면 나눠서 분산 1000만원씩만 1억을 딱 10종목만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만 사서 10년, 11년까지만 딱 보유했으면 1091%. 그럼 1억이 얼마예요? 거의 11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뭘 한 거죠? 트레이드 한다 까먹고 급등 나간다고 샀다가 몰빵했다 까먹고 그죠? 안파라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에? 이렇게 안 팔아야 부자가 되잖아요. 에? 11년만 딱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먼저 오면 1억을 몰빵해놓고 그냥 하나 날라가도 괜찮다 생각하고 1등부터 10등까지 사서 그냥 11년만 들고 왔으면 2017년 11월 10일 날 여러분은 11억을 벌고 있어. 그런데 에? 수많은 전문가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뉴스 쫓아다니고 못 쫓아다니고 돈만 까먹었어. 펀드 쫓아다니고 돈만 까먹었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템플턴이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도대체가 제정신입니까? 예, 들고 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788%를 들고 가는 지금 700, 여기 2%지만 700몇 프로를 안 팔고 여긴 뭘 마요? 445%를 콘덴서를 들고 있고요. 여긴 뭐요? 예? 이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요? 오늘도 사마 콘덴서가 얘들아 나는 신고가야 역사적 고점을 계속 넘어가니까 무섭지 절대로 여러분은 못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아유 사막콘덴서다가 내가 탁 말도 않고 덜도 않고 1000만원만 내가 템플턴 전문가 방에 가서 1000만원만 사놨으면 그냥 1억을 벌고 있었는데 바보가 왜 땅대 가가지고 단타 치다가 돈 까먹고 앉아있냐. 그냥 가만히 1000만원만 담아놓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여기다가 저축했으니까 가져가든지 뺏어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죄라는 건 그저 저축한 죄뿐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제가 끊임없이 장기 투자라고 악을 쓰고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데도 못 들고 가요. 아유 진짜 배 아파 저거. 아유 진짜 오늘 드디어 나갔네. 뭔지 몰라요. 제가 사라고 그랬는데. 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어떻게 알아? 진단 받지 마요. 무슨 종목 진단을 받으십니까? 그냥 주도주로 가는 놈은 그냥 갈 때까지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진단 받은 순간 아하 이제 끝났나 보다. 이 전문가 진단받고 저 전문가 진단받고 진단받다가 다 잘라먹고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 진단불가 박스돌파에다가 하나 더 삼아주는기 간다 전고점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고 또 사라 또 사 전고점 돌파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들고 가십니까? 전고점 돌파 와 멋있다. 뭔지 몰라. 바닥에서 그냥 오늘 여태까지 속세겠다고 내가 보상 줄게 그러면서 그냥 강하게 아우 삼양식품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말을 못하겠네. 사드보복 완전 해제라 삼양식품 날개를 달아줬네. 그렇지 않아도 돈 잘 버는데 이제는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신고가입니다. 애니아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함부로
목을 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자꾸만 잘러. 에? 추세 이탈해가 본인이 고점이라고 잘라버리면 이렇게 들고 가야죠. 삼양식품 99% 오늘 또 신고가니까 얼마예요? 예, 10만 9천 원이 아니라 오늘 얼마예요? 11만 5,500 원이니까 또 100% 또 넘어갔네. 아유, 나 안 팔아. 예. 총수익률이 57%. 이분은 제 방에서 1년 몇 개월을 공부하고 7개월 쉬었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 또 봅니다. 투자자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뭔지 파악해라. 따라서 기업이 시장이 그러니 조금 공부하고서 나갔으니까 템플턴의 가치 투자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 투자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뭐냐? 제가 그러잖아요. 아, 무림이 주도주로 간다고 해도 사람들은 무림이를 아유 우습게 알고 아유 이격나서 조정 들어가니까 얼른 잘라야지. 더 떨어지면 내가 또 수익 난 거 다 까먹을까봐. 그죠? 수익 난 거 다 까먹을까봐 얼른 전조점 깨고 내려간다. 빨리 차라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나가버린. 사실은 여기서 더 사야 되는데. 제 방에서 4개월 공부하고 1년을 쉬었다가 또 들어오신 분은 뭐죠? 전문가님 지금 뭐가 나가냐고 샀어? 없어요. 아, 그럼 사야죠. 그냥 가서 오자마자 그냥 1,000만 원 질러버렸어. 진짜입니다. 에, 지금 얼마 나간 거예요? 1,000만 원 여기 가서 샀어요. 들어오자마자. 겁도 안 나. 아, 그냥 전문가님 좋은 종목 추천했으니까 그냥 삽니다. 지금 얼마예요? 뒤늦게 산 사람이 44% 났어. 그럼 44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이 계좌가 지금 유료원이에요. 이분 계좌가 그분 계좌입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분 계좌가 그 계좌입니다. 다 나와. 지금 230%, 다 나와. 얼마나 왔냐, 지금. 5,700, 17,600원인가요? 아니에요. 신고가 냈죠, 다 나와. 제가 이거 추천하면서, 지금 얼마요? 18,350원입니다. 230% 났다는데. 뭐라 그래요? 다 나오라니까. 주도주 없지. 내가 간다니까. 다 나와. 어떻게 해요, 지금? 230%가 넘어서 지금 수익이 얼마요? 무슨 일이 벌었어요? 다 나와. 예. 네. 1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18,000 얼마니까 지금 뭐요? 1300만 원 벌고 있겠죠.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사는지. 어떤 업황이 나오니 과거 시장의 역사를 보면 한때 선도했던 주도주가 재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 세대를 이끌어갔던 주도주가 몰락하면 주식시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를 때는 주식시장에 버블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더라. 따라서 제가 무림 PMP가 나가니까 여러분 제발 좀 지도주로 가니까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다 팔아서 없어. 적어도 2, 3년 동안 시장을 주도해가 나가는 것이 주도주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주도주가 주가가 투자자들의 내린 판단 이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떨어질 거다? 어림도 없다. 더 갈 거다. 적어도 2, 3년 동안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주도주의 특징은 이들 주식이 움직이면서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기업은 실적으로 대변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해야 돼요. 실적이 없이 주도주로 텐베거를 간다? 뻥입니다. 급등 상한가로 작전이 들어간 거 외에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돼야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도주라는 거예요. 제가 유료방송에 했던 거를 갖다가 일주특강에 했던 거를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더 비밀은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요. 무료방송에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1992년에 시장 개방 이후에 기업의 본질 가치를 중시하는 저포혁명이 일어났고요. 1994년은 삼저현상 때문에 저금리, 저유가, 연저현상으로 블루칩이 유행했죠. 1997년 외환위기는 재무구조 개선에 수출주가 득세했죠. 2000년대는 카드 난발로 소비 활성화, 벤처기업 활성화, 코스닥 열풍이 여러분을
어떻게요?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었지만 실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가면 들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저 잘라먹다 바쁩니다. 돈은 버는 게 없고. 그죠? 2006년에 펀드 열풍과 시장의 글로벌 경제성장, 고속성장, 조선, 철강, 화학주가 두조두로 날아갔죠. 템플턴이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진단불가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지 보시죠. 이게 뭐예요? 진짜. 전기차는 제가 영원히 무료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100번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원한 테마다 주장하면서 꾸준히 매수하라. 2030년대에는 전세계 전기차가 30%가 넘어간다. 아직도 주도주는 편투로가 넘어가는 종목이 아직도 들고 가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하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몰고 가요? 뭘 잘라요? 자르긴요. 이격났다고. 아직도 천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력 보유하고 있죠. 문제는 대부분이 쳐다만 보고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놓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사줍니다. 다 사줘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에휴, 템플턴 몰래 잘라먹어야 돼. 저거 들고 갔더니 여기서 떨어졌어. 아유, 내가 어떻게 들고 가자고 잘라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수익 나고 다 까먹게 생겼는데 댕강 잘라버렸는데 아휴, 어떡하냐. 백몇 프로가 나갔어. 아, 오늘 뭔 일이야? 에? 다 여러분은 이격났다고 잘라서 없잖아요. 그죠? 천장이라고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천장 나왔어, 천장. 진짜 템플턴이 이 자리에서는 고민 부지하겠습니다. 우리 유료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기 이격에 대한 이론을 얘기할게요. 자, 대량 거래량과 동시에 칼든 강도입니다. 여러분이 대량 거래의 칼든 강도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10중 8구 많은 전문가들이 다 잘랐을 거예요. 그죠? 이론에 따르면 맞잖아요. 대량 거래의 칼든 강도. 맞아요? 대량 거래 칼든 강도인데 이거 안 잘라요?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500%가 넘었는데? 에? 템플턴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랬어. 전문가님, 전문가님, 우리 위원도, 저한테 배운 위원도, 전문가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칼든 강도 나왔어요. 거기다가 대량 거래까지 터졌어요. 어떻게 잘라야 되잖아요? 걱정 끌탕을 했습니다. 템플턴이 고민에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거 왔으니까 거짓말이 안 되죠. 자, 어떡할 거냐? 자, 그냥 고민해보자. 기업의 가치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얼마? 아직도? 10배가 안 갔지. 그럼 7배나 갔어? 아, 그러면서 고민해보자. 또 하나. 지금 업황이 끝났어? 업황 안 끝났잖아. 실적이 나빠져? 실적도 좋아지잖아. 어떡할 거야? 맞짱 떠보자. 그죠?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이론들 강력 보유 딱 이렇게 나간 거예요. 강력 보유 여기서는 다 잘랐죠. 다 잘랐죠. 그죠? 칼든 강도에 대량 거래잖아요. 그럼 잘라야 되잖아요. 단기 이격이라고. 템플턴이 여기서 자 사마콘덴사의 실적 개선과 아울러 영원한 테마다. 아울러 PBR이 10배 넘지 않았다. 아울러 업황이 아직 간다. 그럼 어떡하냐. 강력 보유. 그냥 얘가 칼든 강도 나왔지만 전고점을 깨고 내려갈 때까지 일단 보유해보자. 깬다면 그때 고민 들어가고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강력 보유한다. 고민을 했던 겁니다. 실제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진짜로 계좌를 들고 보유하고 있잖아요. 사마콘덴서. 얼마야? 445%. 이분은 얼마예요? 여기는 안 돼 있네. 그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700%. 그냥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료원들한테 실제로 제 고민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더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여러분도 고민했겠죠. 그죠? 칼등 강도가 나오니까. 또 여러분의 무료 방송에서 준 거니까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진단을 받으면 자르게 돼 있어요. 그죠? 기업의 가치가 아직도 갈 가능성이 높다면 때에 따라서는 차트를 무시할 때도 있어요. 자, 우리의 수익은 그럼 까치밥으로 날릴 생각하고 우리는 더 들고 가자. 그러니까 지금 1100%가 가도 사막콘덴서를 아직도 매도 사인 없이 들고 가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이 했으면 99.9%가 다 전문가 진단받고 잘랐을 거 아니에요. 칼든 강도야. 그죠? 대량거래 터졌어. 빨리 도망가야 돼. 다 도망갔지요. 다 도망갔잖아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팔았다 그런 사람 한번 5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 그 자리에서 팔았습니다. 칼든 강도의 대량 거래에서 나는 전문가 진단받고 잘랐습니다. 그런 사람 5번 한번 눌러보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오히려 강력 보유로 갔다는 거예요. 차트가 전부입니까?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죠? 차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업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펀더멘털,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죠? 한국전력을 자른 이유,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데 한국전력, 이 자리에서 잘랐죠. 저런 유력,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자르는 전문가가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펀더멘털이 나빠진다. 실적이 나빠질 거다. 그러니까 매도 사인을 내버려버린 거죠. 그죠? 그죠? 매도 사인을 내보내버린 거죠. 왜요? 얘가 지금 뭐죠?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 없애버리고 뭘 쓰죠? LNG를 씁니다, LNG. 아, 유가가 지금 80달러가 넘어가고 가스값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실적 부진 계속 어닝 쇼크. 원자력 발전소는 멈춰. LNG 발전소는 늘려. 원가는 커져. 실적은 부진해. 주가는 꼰두박질. 매도 나가야 된다. 여러분 들고 있으면 죽는다. 와, 진짜 대박인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래놓고 정부에서는 뭐죠? 대체 에너지로도 무진장 태양열 발전소, 풍력 발전소 그 땅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강강. 그죠? 감당이 안 돼요. 돈이 부지기수로 들어갈 거예요. 풍력 발전소 만들면 높은 산은 다 깎아버려야 돼요. 환경오염 더 시켜버려요.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 고민해보세요. 누구한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방법 쓰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지도 몰라. 그죠? 고민해보셔야 돼요. 자, 원자력발전 정시시키고 이렇게 하면 원가가 부담 커지니까 여러분은 한국전력을 사지 말라고 해도 한국전력 곤두박질에서 손실 엄청 커졌죠. 사지 말라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가는 종목이 누구예요? 자, 어느 종목이 뜰까요? 얘가 가라앉으면 누가 가죠? 얘가 LNG 때문에 어떻게 됐다?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 부담이 커져서 실적이 어닝 쇼크다. 적자가 막 천억씩 납니다. 가스. 오케이. 한국 가스공사. 아이고 대박이지 뭐. 신고가 또 사라. 전문가 템플턴 또 사. 굉장히 좋은 일 벌어진다. 또 사라. 또 사. 오늘 봐요. 신고가. 참. 머리가 글리 돌아갔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국전력을 자를 때 너는 어디로 갈 거다. 그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폰 얘를 잘라다가 어디로? 한국가스공사로. 한국가스공사는 우리 울산 앞바다에 70% 지분. 그죠? 같이 가야 될 종목이 누굴까요? 아, 이것도까지 가르쳐줄까? 보스코. 아, 막 그냥 막 퍼부준다. 대우. 오늘 안 나갔네요. 미얀마에 가스 유전했다가 울산 앞바다 지분이 얼마? 30%. 가스공사가 70%. 10년 보유 물량을 들고 있다. 아, 그게 돌아가면 머리가 싹 돌아갈 텐데. 아, 슬슬 사볼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는 이렇게 가면 즐겁잖아요. 팔고 사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자, 요까지 그럼 12시가, 10시가 또 됐으니까, 잠시, 아, 뭘 그렇게 만드는지 참 시끄럽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사지 말고 뭘 사라? 걱정을 사야 돼요. 전문가님, 걱정돼요. 걱정되니까 어떻게 사요? 무서워서요. 걱정돼서 절대로 내가 삼화전기를 못 산다니까요. 또 나가니까요. 무서워서요. 아니, 전문가님, 수익이 지금 150%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와요? 자르기 바쁘죠. 좋은 종목은 자르기 바쁜 게 아니라 안 자르고 가야 되는데 다 이경났다고 삼양식품도 얼마나 우리 유료니 전문가님 후회됩니다. 왜 후회돼요? 아, 지난번에 제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아, 우리 여기서부터 사왔다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다 대고 전문가님 온통 뉴스가 뭐 아유 가만있어 봐. 예, 대주주는 800억 횡령에다가 그죠? 또 뭐 미국 기업에다가는 뭐 40억 또 소송 비용 물어줘. 그죠? 또 뭐죠? 임원은 또 뭐 50억 또 횡령에 아주 그냥 나쁜 소식은 다 나와서 전문가님 어떡해요?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절 그런 거 없어. 가는 종목은 손절하네. 그랬으니. 자, 그러면 이제 템플턴의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니까 얘가 여기서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생산 라인을 늘렸다. 그 얘기는 뭐다? 그러면 나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다 더 이상 볼 게 뭐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 쇼다. 그죠? 큰 손들이 다 개인들을 갖다가 쫓아내기 위한 쇼다. 따라서 여기는 강력 매수해야 된다. 강력 매수했죠. 아우, 전문가님 말 듣고 많이 사야 되는데 찌끈뿐이 못 사서 속상해요. 이젠 거꾸로 속상하지. 왜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조금뿐이 못 샀거든. 설마 저게 나갈까? 그랬는데 벌써 얼마 나갔어요? 아이고, 저걸 얼마 나갔어요? 아유,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걸 안 사가지고 지금 55%가 나갔잖아. 이야, 내가 그냥 천만 원만 담았으면 벌써 550만 원 버는데 그걸 그냥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사고 말이에요. 참, 조금 100만 원만 샀으니 어떻게? 55만 원뿐이 못 벌었잖아. 그 이런 주식에다 그냥 천만 원 담았으면 그냥 아휴 550만 원 벌고 있는데 오늘도 상 먹는다고 저 급등주 와서 오늘 상이 뭐냐? 급등주 먹는다고 아우성 치고 그 뒤로 가죠. 그 뒤로. 뭐 이상한 종목 가서 상 먹는다고 가죠. STX 엔진이니 뭐 이런 거 부실 종목 그죠? 예? 맞아요? 부실이들이요. 전부. STX다 이거 다 뭐예요? 다 이거 다 야, 돈 벌어줍니까, 여러분? 예? 돈 안 버는 기업 안 사도 돼요. 이거 무슨 데 써, 이거 다. 아이고, 정지당 깡통. 상 먹으라고 여기 갔죠? 그죠? 예, 다, 이런 건 여러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종목 저축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우, 사마콘대사 오늘 미쳤어. 진짜요? 아,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8%가 넘어갔으니. 이렇게 많이, 아니, 1000%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매도 안 합니까? 매도 안 합니다. 언제 매도할 거야? 알려주겠죠. 차트가 알려주든 실적이 알려주든 알려줄 거냐. 그때 매도하면 되죠.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죠?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또 갑니다. 희망을 사지 말고 걱정을 사세요.